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남구 봉덕동인데요. 저기 앞에 이제 영대 내거리에서 남구청 가는 길목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KT 바로 뒤편이 남구청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대로변에서 바로 인접한 건물입니다. 바로 수익형, 수익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건물 이번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손을 한번 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구, 건물 외관 전부 다 손을 한번 다 본 리모델링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 뼈대만 남겨두고 전체 다, 그리고 기본 옵션도 빵빵하게 설치가 된 그런 매물인데요.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좌측이 보이는 이 매물입니다. 보시면 이 도로변에서 제가 한번 걸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발자국 채 안 되게 바로 도로변이라 인접한 이 건물인데요. 건물 외관 그리고 내부 전부 다 완벽하게 수리가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 온리 수익형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가 없는 매물입니다. 보시면 건물도 크죠. 대지도 넓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방구조가 이 인근에서 제일 넓다고 해도 될 만큼 넓은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접한 도로도 골목길에서는 넓다고 할 수 있는 12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다 임차가 다 되어 있고, 한계호실은 지금 새를 놓고 있는 중인데, 그 매물 하나 이제 투룸 구조 한번 가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건물 옥상 꼼꼼하게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아도스, 봉덕동 아도스 하우스, 삶이 예술이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본건물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인데요. 좌측에는 건물 현관, 그리고 안쪽에는 건물 주차장이 있는 구조입니다. 건물 주차 라인은 총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건물 좌측에는 하나, 둘, 세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정도는, 뭐 경차 포함해서 여섯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은 약 11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건물 입구는 바로 여기 파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천장에는 SMC 소재로 건물 입구가 꾸며져 있는데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오시면 좌측에는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CTV 우측에는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인 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다 세를 놓는 세입자를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택배함 등 관리인을 고용해서 전체적인 관리도 신경을 쓰고 있는 오늘 건물이고요. 제가 4층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왜냐, 2층, 3층, 4층은 동일한 구조, 그리고 동일한 복도 가구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층에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실을 보여드릴 겸 올라가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이렇게 공간이 이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본 집들 중에 오늘 이 건물 복도 제일 넓습니다. 2층, 3층, 4층 동일한 가구별로 되어 있고요.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자기 문 앞에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넓어요. 자, 이렇게 현관 들어서면 바로 신발점과 주방이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주방 별도, 거실 별도, 그리고 방도 별도로 있는 구조입니다. 제 최근에 본 투룸 중에 이 집 투룸 주방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상하부장으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이게 400리터. 기본적으로 뭐 180, 200리터 많이 쓰는데 그 두 배인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비디오 폰, 그리고 거실 공간인데 거실도 꽤나 넓습니다. 뭐 여기 안쪽에 뭐 소파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방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방과 욕실은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샤워 호스도 설치를 해둔 오늘 건물의 투룸 공간입니다. 여기는 전세 1억 받고 있고요. 월세는 60만원 그렇게 세를 받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위층은 옥상인데요. 옥상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는 여기가 이제 계단실로 올라와서 여기 옥상 나가는 문 앞인데요. 이 공간도 꽤나 넓게 공간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공간을 뭐 창고식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옥상 이렇게 나오면 바로 앞쪽 산이 앞산입니다. 그리고 안쪽 여기 서쪽 방면으로는 영대병원 가는 방향이고요. 영대병원 역까지 도보로 지도상 9분 정도 지키는데 한 10분, 넉넉하게 10분, 15분이면 충분히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KT 바로 뒤편이 남구청이 있는 위치이고요. 오늘 건물 보시면 옥상도 엄청 넓죠. 대지 크기 기대하셔도 좋고요.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룸 1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371제곱미터, 건물은 654제곱미터, 대지 9평수 112평, 건물 198평입니다. 2001년 8월 23일 날 준공이 났고요. 20년 6월에 수리가 완공된 건물입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매매가 26억, 현재 대출은 9억 3천에 임대 보증금 5억 8,200만원, 현재 인수가 10억 8,8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 총수익은 845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496만원, 건물 관리비를 제외해도 거의 한 470만원 정도는 건물 순수익으로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470만원 순수익 남는 건물 어떻습니까? 위치도 바로 도로변이라서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딱 갖추고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넓어서 세입자들이 원하는 구조입니다. 정말 새나먹기 좋고요. 임대업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오늘 건물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는 또 아파트 들어온다고 시끌벅적하고요. 대구 대표 도서관도 지어지고 있고 앞집처럼 요 주변에는 이런 땅만 있으면 신축을 하고 다가구 짓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고 임대업하기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 대구와 조정지역 풀렸지 않습니까? 수성구는 조정지역입니다. 뭐 수성구에 한 채 있고 여기 남구 봉독동 한 채 매수하셔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있게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조정이 해지가 되면서 이런 매물들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